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 소위 요즘 카더라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걸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 이렇게 상스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도자를 폄하시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지도자인데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그냥 듣는 풍문에 의해서 그것을 사실로 말하면서 단정지어서 자기가 주관적인 그런 이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자입니다만은 사역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거를 삼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이제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건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말의 실수가 많은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말의 재갈을 주인이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재갈을 물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또 하나 얘기를 들죠. 배라고 하는 게 사공의 뒤에 있는 자그마한 키에 의해서 큰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전체를 갖다가 다 통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이든지 어떤 이 일이든지 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온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온전한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심오한 그러한 그 탐구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 그건 온전한 사람의 행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주관적인 것과 이것을 가지고 마치 현장에서 일어난 그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